우리 어머니가 지금 네.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진짜 내 자식이 없으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어. 진짜 그만큼 엄마가 3, 4년을 갔다가 너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사셨대. 그리고 진짜 죽지 못해 산 거야. 왜내 아이가 차라리 나이라도 어느 정도 찼으면 그냥 내손안 필요했으면 그냥 엄마가 진짜 이혼 딱 해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 네. 솔직히. 왜? 나 혼자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내가 내 남편 챙기랴, 내딸 자손 챙기랴, 지금 엄마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 내가 이렇게 집이 갑자기 와장창 무너졌던 집은 이게 맞아. 아니래요. 갑자기. 엄마 내가 봤을 땐한 4, 5년? 길어야 4, 5년밖에 안 되셨어. 그때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맞아. 우리 뭐 해요? 사업해요. 혹은 뭘 운영을 해요.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내가 남들한테 기죽진 않는데, 이제 다 이제 나이 먹고 내가 좀 편히 실나다 보니까 내 남편이 꼬꾸라졌대. 네. 남편이 꼬꾸라지면서 우리 집안이 한순간에 아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일 나가기 시작하신 거야? 우리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여. 그러면서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너무 버겁대. 안 해본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왜 자꾸 양냄새 같은 게 나죠? 엄마 무슨 일해 지금? 무슨 일해? 양냄새가 자꾸 나지? 제가 지금 어르신들 케어하고 있는 케어? 직장, 예. 그럼 네. 네, 요양보호사 그거 요양이 있어요. 하시구나.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네, 힘드신가 많이 보다. 힘들어요, 지금.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왜?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 잘난 맛에 어느 정도는 살았어. 네. 그쵸? 근데 지금은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수발을 들어야 된다는 입장에 자존심도 솔직히 상하고 안 해봤던 일이었나 봐, 엄마가. 그런 일들을. 힘들대. 근데 엄마가 지금 직장에 이동수를 끼려고 하시는 거야? 차라리 이런 쪽의 일이라면 좀 편안한 쪽으로 가고 싶으신 거야? 네. 어느 쪽? 제 자신은 좀 먹물에도 좀 신경이 있고, 지금보다는 안 힘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몸과 마음 조금 편안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이 그냥 지금 큰 요양 예, 병원에서 요, 네. 어느 분, 좀 불편하신 분 있으면 여기로 데려다 주고, 네. 또 이쪽에서 도움 청하면 또뭐 갖다 주고, 이런 역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그냥 요양 쪽이 아니라요. 그니까. 간호적으로 간호사는 못 되잖아. 간호조무사 그쵸? 쪽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개인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에서 네. 남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지? 네. 순간에 내가 그게 네, 보였어. 간호조무사 쪽으로 제가 내년에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가능할지. 엄마가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면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직업 또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나마 그치만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시간대도 내딸 아이를 챙길 수 있는 시간 일찍 끝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데, 직업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내 남편이 뭔가를 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것처럼 허황된 꿈만 꾸지, 내가 어디 가갖고 진짜 막말로 막노동이라도 해갖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라고 하고 있지가 않아서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걸로밖에 안 네, 보여. 맞아요. 지금 안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지금 마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분이 거기서 못 태어나오셨구나. 근데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아닌 가장이었고, 맞아. 엄마가 남편 챙기랴, 또 가장이었어. 딸은 또 챙기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요. 딸내미 하라는 거
우리 딸이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가 비상해. 근데 성격이 너무 강해. 딸인데 아들이야. 지가 어른들을 갖다 자지우지 해야 될 직성이 풀리는데 엄마네는 지금 너무 복합적인 게 지금 문제가 우리 아저씨 어쨌든 뭔가를 일을 자기 일을 했다가도 꼬꾸라진 형국이야. 네, 맞고. 맞아요. 그쵸? 막 그러니까 4, 5년 전에 꼬꾸라진 형국이라 엄마가 안 해봤던 일을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이거를 그만두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내년 수정까지 그 기한을 두고 바꾸셔도 되고 일적으로는 엄마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되지만 어쨌든 내 식구를 다 챙기긴 버거워. 버거워요. 근데 거기다가 또 내 딸까지 지금 성격이 강해지면서 내가 집에 가도 숨이 막히고 밖에 나가도 숨이 막히고 돌아버리겠대. 우리 엄마가. 근데 이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엄마네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돼. 근데 누가 신을 엎었나? 어? 신을 모셔놨다가 어설프게 했다가 없애트렸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나는 두 번 내지 세 번까지도 보여요. 엄마 알고 있는 거 있지? 네. 한 번 저희 친정 쪽으로 엄마 쪽으로 외삼촌이 법당을 모셔 놓았던 분이셨고 그거는 또 제가 봤던 사람이고요. 없죠 지금은. 그렇죠. 끝까지 해내질 못하셨고 이 신의 풍파도 너무 많았다. 이 집안 자체에. 근데 이 신의 풍파로 인해서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꼬꾸라진 건 아니게 보여. 근데 아니에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딸아이가 지금 그 신의 풍파에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사춘기도 올 나이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이게 막 가슴 속에서 갑자기 우라증이 나고 화증이 나는 것들이 그쪽으로 지금 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아저씨는 분명히 앞전에 10년 안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자를 잘못 건드렸어. 산소자 잘못 건드리면서 두 구를 건드렸나 세 구를 건드렸나 물도 보이고 하면서 이거를 건드리면서 우리 아저씨가 꼬꾸라기 시작을 하신 거고 한순간에 4, 5년 전에 갑자기 꼬꾸라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대. 그 건드려 놓고 그러는 맞아요. 바람에 우리 아저씨가 일도 안 됐지 정신적으로도 미쳤지 그 뭐라 그래야 돼 파산처럼 돼버린 거야 이미. 맞아요. 파산처럼 돼버리면서 우리 아저씨가 이걸 갖고 이겨내고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도 고충이 와서 또 한 번 무너진 격이야.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죽지 못해 살았어. 숨만 쉬고 살았대.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너무나도 힘들고 엄마네 지금 다 복합적이에요. 아저씨를 보자니 산소탈이 원인이라 내가 하는 일이 안 됐고 엄마네를 보자니 엄마는 신의 벌전에 신의 풍파가 너무나도 세고 이게 지금 결합이 되고 우리 아저씨가 올해 삼재가 들고 우리 엄마가 지금 진짜 너무 힘들대. 근데 엄마네는 엄마네가 지금 금전이 없고 너무 힘든 거 당연히 알겠다마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우리 아저씨 뭐라도 해야 돼. 근데 아직까지 뭔가를 잡지도 못했고 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일으키려면 이 산소탈 난 거를 풀어야 되고 우리 딸내미 방석 성격 직성 강하고 이런 거 자정시키고 엄마 하는 일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는 이 신행 풍파를 데워야지만 엄마네가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엄마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야. 왜? 우리 엄마도 직성이 너무나도 센 엄마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그치만 진짜 정말 내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집안에 돈이 없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예전에는 그만한 돈도 아니게 마련하려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은 거야. 그쵸? 애진작에 그게 산소탈을 잡아놓고 갔더라면 아저씨가 망하진 않았을 건데 근데 되돌아보면 뭐하나. 어차피 이름 벌러지고 이렇게 힘들게 온 거 우리 엄마라도 제발 마음 꿋꿋이 잡고 살아줘. 응? 그러다 보면 우리 아저씨가 올해는 조금 그냥 아직까지는 자리 못 잡고 휘청휘청 하겠지만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밖에라도 나가서 뭔가라도 할 수 있게 자기 용돈벌이라도 차라리 할 수 있게끔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응? 아, 어떡해 우리 엄마.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지 엄마? 저도 말고 저도 말고 응.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지? 네 맞아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엮여봐야 되나.
사실 언니 정말 숨이 너무 막혔어요. 조금 나 제가 집안에 무슨 있으면은 아, 좀 나았다. 나 숨이랑 잠깐 쉬고 오자. 그래야지만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 생일 꼭 치울 수 있는 거죠. 하나도 둘이는 풍족하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평탄하게는 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네, 말과 행동이 좀 다르게 나와요. 엄마 좀 힘드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 네. 딸한테는 확 소리 질리게 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그거 받아들이죠. 엄마는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네.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 생각하니까 우리 애기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 엄마. 근데 나도 되게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요.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지금 너무 나도 많이 공감이 돼요. 왜 내가 가장이 아닌데 가장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식구가 다 무너지는 거야. 네, 맞아요. 내 자식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이 약 물고 왔는데 우리 엄마 나도 신의 풍파가 있으니까 여기 왔고 신의 제자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여기 왔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신의 제자가 될 사람은 아니야. 그냥 집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 아이를 봤을 적에는 그 신의 가물에서 많이 앞으로다가 손에서 건드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진짜 빌어줘야 할 아이 맞고요. 엄마가 뭐 크게 당장 구슬 못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진짜 이런 우리 같은 신의 제자들 이런 데 와갖고 단돈 5만 원이라도 못 올릴 것 같으면 진짜 그냥 산에 절이라도 산신각에라도 가서 제 엄마 마음으로 좀 빌기라도 하면서 좀 엄마가 마음을 좀 여유있게 풀었으면 좋겠고 아저씨네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산소탈 어느 정도 한 번은 풀어야 된다는 거 엄마 알고 가셔야 돼. 네, 알아요. 그 지금 내가 점사를 봤을 때 엄마가 조금 변화를 줘서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좀 집이 나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나는 항상 그래. 어느 손님이든. 근데 엄마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엄마 힘내 이 말밖에 못 하겠어. 우리 엄마가 그래도 힘내서 가줘야 내 딸은 살잖아. 그렇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저씨의 직업이 뚜렷하게 후로 보이지가 않아. 네, 내년에는 보일까요? 조금 조금씩 나아질 거야. 왜 마음에서 너무 많이 다쳤어. 네. 뭔가... 자존감이 너무 높고 자신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고 맞아요. 남들한테 진짜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이야 아저씨가. 맞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못 죽어서 그냥 숨쉬고 살았던 건데 그러니까 그 화풀이 엄마한테 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요?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이제 와서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도 아저씨가 해왔던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제 허드렛 일 어떻게 해. 자기가 아직까지 자존심을 꾹 굽이질 못했는데 근데 그거를 과정을 좀 몇 달은 겪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잠시라도 누구 손길 따라 일용직이라도 하다못해 자기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갈 일이 있대요. 지금, 아니면 네. 자기가 일했던 업종 업계에 네. 다른 데서 네. 좀 도와주세요.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 공장장이라던가 뭐 이런 네. 거 있지. 네.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해서 손 닿아서 가게 되면 갈 거야. 아, 그러면 저 더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집안에 대주니까. 맞아. 그리고. 대주니까 남편이, 아이 약반이니까. 저보다는 남편이 먼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서야지만, 그 가정이 바로 맞아. 서기 때문에. 남편만 풀린다 하면은, 집만 지원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제일 걱정된 게 그거였고. 딸내미가. 공부에 취미는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까지는 공부에 네. 취미가 없어 엄마. 아직까지는 자기가 즐겁고 네.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아직까지 취미는 못 붙였는데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펜대 잡고 갈 친구는 아니니까 엄마 너무 공부해라 공부해라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더 안 할 친구야 칭찬해줘 아 우리 딸 어 뭐 놀고 왔어? 오늘은 공부할까? 엄마랑? 이렇게 좀 유도해서 데리고 가야 될 아이지 너 왜 안 했어? 어, 엄마가 이거 해놓았지? 이렇게 해서 될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 엄마는 뭐 엄마 말 듣고 살았나 그렇죠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진로는 그 진로를 얘기하기엔 너무 네, 일로 엄마 너무 빠른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시점에 생각해도 네. 늦지 않다라고 봐요 왜? 이 아이가 아직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나 뭐가 꿈이야 라고 마음속에 결정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끼리 이 아이의 진로를 결정을 내려서 엄마가 그 아이를 그쪽으로 키우게 유도를 하면 이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거는 향후 3, 4년 뒤에 엄마가 궁금하시면 아이랑 어느 정도 의논해서 그게 진짜 아이랑 맞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한테 물어봐도 늦지 않거든요? 일단 엄마가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혼자 3, 4년 동안 진짜 내 가정 이끄고 오느라 내가 대주 역할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애썼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조금만 노력한 김에 엄마 딱 1, 2년 길어야 3년이야. 그때까지만 좀 애써주시고 네. 그리고 풀어야 될 부분들은 엄마가 안고 풀 수 있도록 웬만하면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엄마네 가족이한테 다 좋아 그러면 제가 내년에 그림을 제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있는데 그 방향이 맞는 건지 저는 3, 4월, 싶거든요. 5월 그때쯤 움직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제가 일을 해야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아 저희 대표님이 문은 잠깐 띄워놓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내년 초반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 네,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4, 5월쯤 되면 엄마가 이동수가 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엄마가 계획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으시니까 가능성을 사요 딸 수 있나요, 제가?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긴 하는데 과연 아이하고 같이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과연 할 수 있나 하고 싶긴 해요. 마음은 너무 크긴 한데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간절한 만큼 엄마도 노력하는 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뭐에 꽂히면 또 하는 엄마잖아 네, 원래 네. 성격상 그런 마음만 엄마가 딱 심어주면 엄마는 단기간이라도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엄마도 장기가 안돼 원래 길게 공부하는 게 안 된다고 엄마도 한 1년 그때 1년 가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매진 해가지고 아이하고 해서 그런 그림 그리긴 하는데 하실 수 있어 뭐 용기 가지셔 그러면은 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일하면서 저 같이 배우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엄마가 이게 아마 알아보면 야간도 있을 거고 할 거예요 네. 그거는 학원이랑도 얘기해서 조율하고 엄마가 이제 뭐 오전 오후 이게 나눠져 있으면 학원이라는 게 오전 오후 파트 나눠서 배울게요 수업 들을게요 하면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건 엄마가 조율하면 돼 네. 일하는 거에 너무 아니야 일할 수 없으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지금 믿음을 심어드렸는데 그래도 오너하고 직원 사이니까 아무래도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내년 초반가 엄마 여쭤보자. 그거는 엄마 재량껏 솔직히 배울 욕심이 있으면 엄마가 재량껏 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 일할 때는 일에 치중하면 되고 엄마가 일 안 하는 시간에 공부할 때는 공부에 치중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대표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난 보여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틀은 낮 근무고요. 이틀은 낮 근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연을 이틀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가능성 못한 쪽이긴 한데